오늘은 밀가루가 안 들어간 고구마 핫도그 알려드릴게요. 이게 그 쿠킹하루님인가? 그분께서 감자로 하신 건데 저는 고구마로 응용해봤어요.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느낌?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. 먼저 고구마를 손질해 주셔야 되시는데요. 흐르는 물에 흙 같은 거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필러 있죠? 필러로 껍질을 잘 벗겨주세요. 필러 사용하실 때는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손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고요. 그냥 뭐 간단해요. 그냥 필러로 벗겨만 주시면 네, 고구마 준비는 끝이에요. 껍질을 벗긴 고구마는 채칼에 채쳐주세요. 채칼 사용하실 때도 손 조심하셔야 되시고요. 채칼이 없다면 고구마를 슬라이스 한 다음에 채쳐주셔도 되세요. 볼에 고구마채를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감자 전분이나 고구마 전분 있어요. 그거 넣고서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. 물을 조금 넣어도 뭐 이렇게 찰기가 생길 수 있는데 어차피 오일 넣고 하면 다 똑같아지니까 그냥 전분가루만 넣어서 버무려주시면 되세요. 중불에 달군 팬에 오일을 넉넉하게 두른 다음에요. 아까 전분가루에 버무려준 고구마채 있죠? 그걸 한 움큼 집어서 팬에다가 골고루 펼쳐주세요.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 올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 소세지 올려주시고요. 모짜렐라 치즈를 꼭 넣어주셔야 얘가 잘 말려져요. 처음엔 잘 안 말릴 수 있지만 주걱등을 이용해서 고구마채를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처음에만 말아주세요. 그 다음에 끝으로 밀면서 돌돌돌 말아주면 잘 말리거든요. 약간 오일 같은 걸 뿌려주면서 구워줘도 되세요. 그냥 돌돌 말아서 위아래 노릇하게만 중불 유지하면서 구워주시면요. 맛있는 고구마 핫도그가 완성이에요.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.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.